엄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죄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아주 크고 무시무시한 잘못이랍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많이 화가 나셨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어요.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무 말 없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모두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한 모든 일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힘을 이길 거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요? 무엇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요? 그건 바로 나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앞으로 나에게 올 고통이 저는 너무나 힘들고 떨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은30을 받고 나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잡히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가야바는 아주 나쁘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가야바는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깔보고 욕되게 했다! 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구 화를 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있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갔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고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를 몰라요! 정말 모른다고요! 하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때 꼬끼용! 닭이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슬퍼서 매우 울었답니다. 아침이 되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놀리기만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어떻게 하지?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라고 하는 악하고 정말 나쁜 그런 죄인을 대신 풀어달라고 했지요. 고민하던 빌라도는 결국 사람들의 뜻을 따랐어요. 빌라도는 자기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으시면서 말했어요. 이 일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해서 된 것이다. 그러자 군인들이 뾰족하고 두꺼운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어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와요. 예수님은 고통 때문에 신음 소리를 내셨어요. 착! 예수님이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군인들이 발로도 예수님을 찼어요. 예수님의 온 몸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골의 땅이라는 뜻의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괴로운 얼굴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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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이 예수님의 양쪽 팔에 아주 큰 못을 박았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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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쪽 발에도 아주 큰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아픈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어요. 깔깔깔깔, 저 모습 좀 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해 보시지.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군인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온 땅이 어두움에 잠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셔야 했나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쫙!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지성소의 휘장, 그것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걷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천에 싸서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모셨어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돌아갔지요. 로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울던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단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의 뒤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주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너희에게 나의 힘과 능력을 줄게.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알려야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 곁에 다시 오실 거예요. 날 위해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끝!